라이트로힐름은 터치 조작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종입니다. 재생 확인은 우측 메뉴바에 재생 아이콘을 누르는 것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터치 조작을 지원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듯한 감각으로 사진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확대의 기능은 지원되지 않지만 썸네일 축소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직관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역시 라이트룸의 핵심적인 기능인 초점 변경 기능, 리포커스 기능을 터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해당 기능을 일반 재생 확인에서 초점 범위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를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4인치 비교적 큰 화면에 사용 화면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재생을 비롯한 처리 속도 전반은 메모리 속도의 영향이 촬영과 마찬가지로 다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